갈게요. 난 유패라고 함. 예, 일단 오늘 찍을 영상 올먹 vs 올함임. 아까 사다리 타기 얘기해주잖아요. 네, 올 몬스터 vs 올함정입니다. 어? 뭐라고요? 두 개다. 두 개다요? 빨리 끝나면은 네 마법 가고 빨리 안 끝나면 함정만 하고. 오케이,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요. 이게 뭐냐, 어제 엔젤님이랑 뭐냐 저 함정 대전 뭐냐 함정으로 하다가 저희가 그거 이겨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서 지금 그거 되게 맞춰봤거든요. 일단 저 올 몬스터 집어서 정말 올 몬스터만 집었고 뭐냐 엔젤님 정말 올 함정만 집어넣었습니다. 아 저 실수로 뭐냐 펜듈럼 메신 세 장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다시 들어갈게요. 나 저거 재현인데 왜 저게 무제지 하고 있었어. 알고 보니까 TCG 금지로 보고 있었네. 야호! 이겼다. 아, 한 대 가위가면 졌어. 올 함정에서 먼저 다 세트하고 낸다고. 아니? 스타 라이더 로드는 없다. 해피기터 쓰고 싶은데 해피기터이 없다. 해피기터 뽑히면 난 바로 항복을 누를 것이다. 근데 해피기터이 안 들어간다. 띠로우! 오! 폐가! 맘에 띠러! 가라! 기터틀! 폐에서 메탈들의 발동! 폐. 아니? 폐에서 몬스터가 불가능이... 어디에 가미하실 겁니까? 근데 얘는 가능한 폐에서 폐에서 그냥 펜드럼 가능하다 보니까 펜드럼 시원! 다 손대라 그냥! 귀찮다! 아니... 제리빈지맨! 아니... 바이퍼! 쟤 뭐야? 제 가운데 있는 거 뭐야? 제리 빈지맨이요. 와, 쟤 귀엽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넣어봤어요. 완두콩 아님? 리저드로라. 완두콩님. 님이 콩을. 완두콩이 공격력이 1750인데? 1752 매일이에요. 님이 콩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콩을 넣어봤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우와! 폐가 싹 갓 들어오려버렸네. 펜들럼 시오칸! 뭘 소환시키지? 아, 일단은. 펜들럼 소환이야. 엑시즈 소환이라? 아. 엑시즈까지. 펜들럼임. 아까 님 드란시샷 때문에 뭐, 정신이 나간 거 아니지? 고통받는다. 아니야,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님. 어, 어딨어? 가라! 아니, 그냥 위에다 근데... 올릴 건데. 네. 저거 제리비즈맨 네 제 스드 안 통하잖아요. 네. 아니 어떻게 저걸 님은 이길 수 없는 사유가 바로 뭐냐 스드가 안 통해서일 겁니다. 어쨌든 스드가 잘 나오더니만. 아 스드 한 장도 안 났어요? 가라! 지금 나왔잖아요. 스드 대신 멘탈 나오 올인! 아니 공격력이 깨르륵 소환시키고 올인! 아, 님, 그, 원래 폐적 효과 쓰는 건, 이거 멘탈 뜰 때문에 소환한 거죠? 네. 가라! 어, 이거 뭐야, 아니야. 아, 라이카! 개쩜. 아, 귀엽다. 라이카 까발또. 이제 저기 안 올 지나가면 튜닝 되는 거임? 튜닝즈! 싱크로 소환 이렇게 하는 거 아님? 싱크로 쇼카! 렛다! 개쩌는데? 오 이거 또 위에 올릴 수 있네? 나의 엑시즈는 멈추지 않아. 하지만 턴은 멈춰. 살려줘. 라이카를 버리고 라이카를 서치한다. 아 라이카를 집어넣는다. 아, 뭐라는 거야?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해머콩 소환 12술 못해서 그냥 저렇게 잘못 말한 걸로. 이 해머콘 같은 엑시 소재가 있을 경우 다른 카드를 피우고 효과 대상을 할 수가 없죠. 좋아, 여기다만 올리고. 가라, 해머콘! 공격 무력화. 아니! 아니! 공격을 금지합니다. 그렇다면, 폐의 존재하는, 아, 폐의 존재는 그래. 엑스트라에게 존재하는 드란시아를 소환시키지 않고, 기타트에 발동시키고 엔드한다. 해머콩 국가발 또! 아, 생각해보니까 여기 마법 봉이나 박는질 않았어. 이제 팬들 엄청 쓰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또 답이야.
해먹궁 소재 그만 째라. 왜 자꾸 제 거예요? 몰라요. 저도 제거하기 싫어요. 지금 님 라인 궁 하려고 저거 준비 장치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딱 봐도 라인 궁이잖아. 망치 나가신다. 해라 드라시아. 가라 타이그리스. 나의 전기는 멈추지 않나. 효과 발동. 지수제 저거 몇 개야? 몰라요 저도. 얘한테 뭘 장착하지? 라이카 장착! 엑시즈 쇼칸! 브론! 이제 끝난데? 몰라요. 브론 효과 쓸 것 같죠? 12수 싫어하는 거예요? 네. 브론 효과 쓰지 않고! 얘 밑에 또 올린다! 드란시아. 아니. 라이카! 아니 몇 개야, 엑시 소재가. 응? 엑시 소재 몇 개예요? 몰라. 잠깐 몇 개쯤만 셀게요. 응? 멈춰봐. 몇 개쯤만 세보자. 네. 아홉 개요. 아휴. 엑시 쇼한 에메랄. 에메랄 효과 발동. 이렇게 돌려야지. 급격다 진짜. 나의 전기는 멈추지 않아! 10개! 오, 좋다. 오, 아주 좋아. 넘어갔어. 삐져나왔어. 이야. 가라! 10개 소집을 가진 와일드볼 어택! 함정카드 발동, 매지컬 실린더. 안 돼! 에메랄드 어택! 아니 누가 공격을 하나요? 안돼! 결론 데미지만 주고 결론 나만 맞고 죽었어. 셋. 와 이거 갑자기 와이드볼로 때기가 무서운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와이드볼로 하기가 무섭지? 좋아. 내 지금 이게 뭐가 있지 위에? 아 얘네들 있구나. 특수소환. 아 누구를? 아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안 보이냐? 언제 그냥 다시 지금 다크 대검에는 소환시킨다. 자 엑시즈 소환. 움직였어. 순간 움직였다구요. 안돼. 소재 12개 보이네. 보내는 것도 일이야. 소재 12개 모아가지고 와이드볼 하려고 했는데. 기프트 카드. 안 돼! 어딜? 나의 전기는 끝나지 않아! 야. 카미야 있다. 거기에 신을 타담해다는 아이도. 와일드 드란시아. 드란시아 효과 발동. 멘탈 드림 파괴. 아니 멘탈 날라가셨구나. 그래서 멘탈 드림을 파괴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멘탈 날라갔습니다. 들어오고. 아 12개 쏴서 와일드 보 효과 쓰려고 했는데. 어디를 하시는 것입니까? 안돼. 저는 그것 다 주질 않습니다. 핸들럼 쇼칸. 반도라의 보고함을 특수소환. 엑시즈 소환. 이 두 장 엑시즈 하는 거 썼어. MLL 소환. MLL 어디 있어요? 안 돼! 모든 걸 카운터로 날려간다. 이 둘에겐 소재 따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도 몬스터 따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영혼을 때리고 싶다. 아, 안 돼! 이렇게 해서 이걸로 간다! 리전드로 특수소환! 아니? 이 세 장을 릴리스 하는 거 썼어! 가라! 오벨렉스케이 거신병! 가라! 갓핸드 크래쉬! 잠만, 매직 실린더. 없습니다. 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어? 근데 쿠바가 뭐 효과 있어? 오, 저폭 스위치 버렸어. 오?
그네 코바 아는 캐리? 그네코 누가 잡복 스위치를 버렸어. 그네코브라 하드캐리야 이거는. 망했다. 개망했다. 개망한. 아니야 저거는 함정일 수 있어. 지지해야 됨 지지. 이거 해야 됨 이거. 아하. 전개다 봅시다. 어차피 망한 거. 리저드로 또 세생. 망한 건 그냥 전개나 봐야지. 전개 따위 없다. 아니? 하니? 자, 이렇게 해서 주창을 때릴 것 같죠? 예! 안 돼! 들어와 있어! 배틀 페이지입니다. 강제 배틀 페이지라니! 강제 배틀 페이지라니! 가라! 그렇다면! 안전바로 일단 리저드로 어택! 그, 잘 가요. 안 돼! 역시 안전바가 안전바겠단 말인가! 아! 일반선 했어! 뭐지? 아! 일반선 했어! 아! 이거 이제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겨요 이제? 저 엑스트라 두 장밖에 안 남았는데. 탐력이면 좋았을 텐데, 올 몬스터고. 아! 특수하면 안 되는데 특수화시켰어. 얘 일반선 해야 하는데. 하지만 공격력 뭐냐 최고 1500에는 좋은 뭐냐 평타 데미지죠. 어택 한 번 더 나에게 제일 같은 여기. 매직시는 이제 몇 장이지? 한 장 남았어. 두 장이. 한 장 남았어. 님 저 라이프 왜 이렇게 적어요? 님 오람정 아니었어요? 이야. 아니 엄청나게 크네. 드로 어 나는 빨리 끝나지. 님은 빨리 끝나지가 않아. 딤터는 내 패에서 팬드럼 쇼강 모르보네 트르 특수선 엑시즈 쇼원 가라 에메랄 에메랄 효과 발동. 아휴 어 다시 소재를 되돌린다. 엑스트라 보충 완료. 클리어. 쿠클! 엑시즈 쇼안! 브론! 이런. 브론 효과 쓸 것 같죠? 그딴 거 갖다 버려! 드란시아! 이제 저 또 하나랑 이제 다이가스 에메랄 딱 남은 거야? 응. 가라! 아, 그냥 다이가 에메랄이구나, 한 장. 네. 드란시아 어택! 매우 위험한 관계로 했고요. 아니 안돼 이럴 수 없어. 에메랄 넌 파괴되라. 넌 뒤집은 것보다 낫다 이거임. 아, 이응 이응. 난 그 다 맨다 하겠어. 이거 왜 안 끝나요? 들어 넘나도 무서운 것이다. 나는 그냥 세트만 하고 끝인데 님은 뭐예요? 뭐 몰라이엄. 역전의 카드를 뽑았다. 펜들럼 매지션. 역전이죠. 어 여기서 가져올 카드를 그네코브라. 자 가자. 기터틀 발동. 아까도 패 계속 남아주고 있었지. 세탈하기 잘했다. 가라 리저드로우. 어디요? 아니! 근데 어차피 리저드는 드로우용 거임. 아니? 역사는 반복한다! 드로우기 리저드로 발동! 드로우! 뭐지 이거? 뭐지? 그다음에 내 엑스트라를 보자. 어? 엑스트라에 무료 유형 카드가 있어. 쿠쿨! 어? 벤들럼 쇼칸. 아, 엑시즈 반이구나. 미안. 가라! 에메랄! 아, 저 왜 이리 공격 높아? 근데 못 때려, 저거. 무서워서 못 때려. 어, 그래. 되돌이 카드를 깨달았어. 여기서는 되돌릴 카드가 오직 이것뿐이야.
죽창님이 강림하신다. 안전한 공격을 위하여. 그냥 내 엑스트라를 잘 확인한다. 똥쓰레기군. 왠지 모르게 엔드. 죽는. 어쩜 왠지 모르게 엔드할 것 같다. 들어. 라이프가 천 이게 너무 무섭다. 나는 그냥 세트만 끝이야. 죽체님이 살아계셔야 돼. 리저드로 다시 뽑았다. 나의 몸은 무한의 드로로 돼 있다. 할 수 있어요, 맞죠? 에메랄. 우와, 이거 개사기다 진짜. 근데 계속 느끼지만. 아, 신이 안 나왔어. 신 노리고 있었는데. 어호. 펜드론 소화시켜서 12수만 소화시킨다. 죽창 나온다는 거임? 이응 이응. 아주 완벽하게 죽창이 나옴. 죽창이 재미가 없어. 응? 안전 재미가 너무 없어. 안전 그 자체입니다. 그 와중 양철군붕어. 소소한 재미를 위해 제가 직접 한번 양철군붕어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스러운 배리어 미러 포스. 그 소소한 재미는 망쳤습니다. 네. 저 그렇다면 뭐냐 다시 뭐냐 ML 소화시켜서 저부터 죽창 불려와야 돼요. 나 이 순간 유희가 된 줄 알았어. 소소한 재미 때문에 다 망쳤어. 셋 엔드. 야 죽창을 때릴걸. 이 게임 언제까지 끌고 가는 것인가. 넥스트라 확인해보자. 그냥 듀얼 딱 한 번 하겠네. 그러게요. 밴드럼 쇼칸 됐어. 완벽해. 이 두 장만 딱 써놨는데. 아니 가라 에메랄. 아니 나의 몸은 무한의 에메랄로 이루어져 있다. 정확히 이 세 장을 되돌린다. 오 완벽해. 너무나도 완벽한 것이다. 너무나도 완벽한 것이다. 그리고 이카드 릴리스하고 예소 안 한다. 어 그리고 무서운 관계로 엔드. 그리고 무서운 관계로 엔드. 드로우. 내 팬은 트롤의 상징이 존재한다. 엣. 와 님 저 대기. 어 왜요? 카미야 설마 일단 주창 소환할 수 있어요? 아 일단 그 전에 발동시키고 엑스트라기 존재하는. 어? 누가 왔어? 우리 집에. 이거 일단 세 장 되돌리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 세 장에 두 장 릴리스 해서 오버레 스킬 거시면. 아니 눈 엔드. 눈 엔드. 무서운 관계로 내 턴은 빨리 끝나. 저 개사기에 세트만 하는 거. 저는 세트만 하면 끝이죠. 양철군부거 트롤의 상징이다. 아니 순간 체인이스 순간 놀랐어. 레비나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들. 엑소! 잤네요. 네, 그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해줘야지. 밴드론 세원! 유저드로 두 장을 특사시킨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됐어! 완벽해! 더 라이트니어 택! 드디어 이 게임을 종말이 타났다. 예. 나 이거 왜 쓰드 안 돼 발동이? 어떤 거요? 스킬 드레인이요? 쓰드요.
저 죽창 쏴줄 때 쓰달리는데. 스키드레인이요? 네. 님 라이프 1500. 어, 되는데, 그러면? 나 저거 저 기다리고 있었는데. 양철군붕을 했을 때. 네. 발동했으면 라이프 500이니까 800을 죽기 때문에 저거 소환되면 쓸리는데. 흔한 오류. 흔한 유격 부상의 오브리 오류. 네,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 있었는데. 죽창은 위대했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올목대전 vs 올함대전 해봤는데요. 일단은 뭐냐, 제가 약간 좀 유교풀 오류랑 그런 것 덕분에 뭐냐, 유토피아 라이트닝 이긴 것 같군요. 개이득. 좋은 개이득이었던 것이다. 그 거신명 때문에 마한몹 발동을 못하는 것도 안 되고. 그건 님. 그렇다면 뭐냐, 거신명이 그 리얼 거신병이었던 거임. 왜 애니판 보면 상대 마음은 발동 못하게 하잖아요. 아, 그럴 거면 그냥 두 발 릴리스한 다음에. 네. 공격이 무한대 있어. 개쩌만. 이 어쨌든 지금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그 플러스 구독 부터 영상 마칠게요. 그럼 끝. 빠이빠이. 빠이요. 오류는 위대했다. 쓰드 너무 싫었다. 그렇다 카드다.